저와 함께 엣지! 후! 성대 예체! 코스프레도 가능한 게 네. 저는 그 약간 바이킹이라든가 네. 그 이렇게 약간 서부 영화 보면 걔네들이 꼭 뭘 칼로 이렇게 베어가지고 그쵸. 이렇게 칼 든 채로 먹고 그런 게 멋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스팸을 이렇게 탕탕 아 지금 뭐라 그랬죠? 땡팸을 네. 땡팸을 이렇게 탕탕탕탕 털어가지고 앞에 쫙 살짝 나오면 칼로 쓱쓱쓱쓱 과일 깎듯이 깎아가지고 네. 그대로 입에 가져가는 그 아, 느낌도 괜찮습니다. 알아요. 자취방에서든 아니면 부모님 집에 살든 조용히 먹어야 됩니다. 그렇죠. 냉장고에서 꺼낼 때가 좀 눈치가 보이잖아요. 그럴 때는 허공답보 이 소리가 나면서 조금 나오게 될 때 그 쾌감이 있어요. 제가 너무 소리를 그대로 재현했나요? 많이 듣다 보니까 죄송하고 제가 소리를 낸 거 가지고 아 배댕댕이 맞니? 어디서 거위가 울었다고 아 죄송하네. 저도 그런 소리를 낼 줄 몰랐어요 제가. 아 이래놓고 인방이 아니라고? 이거 참 신기하죠 그죠? 네. 입에 그냥 딱 넣고 부드럽게 녹여 먹을 때랑 그 다음에 칵칵칵칵 하고 그냥 잘라 먹을 때랑 오늘 되게 또 부대시켜서 먹을 때랑 네 맛있게 잘 따라하시네요. 네, 서당께 엣지! 엣지! 이건 참을 수가 없어. 네.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오늘은 더방놈들이 얼마나 치사한 문제를 냈나 두고 보고 청취자들은 그 문제를 얼마나 잘 때려맞히나 기대해 보게 되는. 아 너무 죄송합니다. 제가 지금 삐지가 깔리는데 순간적으로 코가 싸해가지고 코를 잡았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. 굉장히 취했어요. 서당께 애취 대본인 줄 이런 네. 말씀은 있고 저는 뭐 하나 했어요? 멘트를 안 읽고 있길래 갑자기 하다가 이렇게 아 저 이거는 아, 빨리 처리하는 게 낫다. 참다가 오히려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자 먼지가 잘못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이것이 지금 인방이냐고 물어보세요. 이것이 인방 글라스라고 재채기는 이제 순식간에 타오르기 때문에 그렇죠. 코를 일단 잡았는데도 생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네. 죄송하고요. 제가 이제 쭉 한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봤더니 그 배디가 오프닝 할 때 재채기 있잖아요. 네. 오늘 방송의 복선이었어. 정답을 흘리질 않나. 네. 네. 수트라고 하신 분들 있고 이오프님 이게 침펄 토론보다 인방 같다라고 하신 분인데 이게 가장 굴욕적이네요. 다 굴욕이에요, 근데. 네.